번째 포인트, 시각 디자인 분야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판 디자인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신문, 잡지, 서적 등의 모든 인쇄물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디자인 분야를 편집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편집 디자인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레이아웃, 출력, 인쇄, 배포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며 가독성과 시각적 통일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편집 디자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 편집 디자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출판물의 디자인 원리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대중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한 시기로 1940년대 미국 포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76년에 창간된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으로도 나와서 그런지 왠지 이름이 친숙하죠? 자,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우리나라 최초로 디자인과 그리드 시스템이 도입된 출판물이 되겠습니다. 이 편집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요. 낱장 형식, 즉 시트 형식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장짜리 인쇄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전단지 같은 것이겠죠. 명함, DM, 안내장, 레터헤드, 카드, 리플릿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리플릿은 여기에서는 한 장짜리 전단용을 말합니다. 또 다른 형식으로는 스프레드 형식이 있는데 펼치고 접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스프레드 형식으로는 신문, 카탈로그, 팸플릿, 리플릿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플릿은 여러 쪽으로 접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서적 형식으로 된 것이 있는데요. 서적 형식은 재본되어 있는 책자 형식의 인쇄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잡지나 화보, 카탈로그, 매뉴얼, 브로셔, 단행본 등이 있습니다. 자, 정기 간행물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쇄물을 말합니다. 일간지는 매일매일 발행되는 것을 말하고 주간지, 순간지, 월간지, 개간지, 연간지가 있습니다. 자, 비정기 간행물로는 제품 카탈로그, 단행본, 시집 등과 같이 필요한 시기에 제작되는 인쇄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어떤 형태의 간행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의 구성 요소, 레이아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배치하다, 배열하다, 계획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시각 디자인 분야의 편집, 광고 등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문자, 기호, 그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시각적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이아웃은 편집 디자인의 기본 요소로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성, 가독성, 주목성, 심미성, 조형 구성 등의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요소로는 포맷, 라인업, 마진을 들 수가 있고 이외에도 타이포그래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포맷은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의미합니다. 출판물의 형태나 분량, 크기, 페이지 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라인업은 출판물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적인 요소나 조형적 요소를 간단히 배치, 구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라인업은 전체적인 배너를 잡는 것을 말하고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크기나 위치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마진은 여백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지나 서체 등의 내용이 구성된 나머지 부분을 말하고요. 이 여백을 잘 설정해서 인쇄물의 주목성과 가독성, 심미성이 뛰어난 인쇄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타입과 그래피를 합성한 말로 활판 인쇄술에서 출발합니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서체와 크기,
여백, 두께 등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가독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의 형태는 글자의 외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명저체, 고딕체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글자고로 된 한글 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시리즈 함벌을 폰트라고 합니다.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진 식자를 이용해서 급수로 문자의 크기를 표현했는데 지금은 포인트로 나타나게 되죠. 문자의 무게는 문자의 굵기를 말합니다. 본문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 본문용으로는 대부분 세명조나 준명조가 많이 사용되고 제목용으로는 태고딕이나 견출고딕을 많이 사용. 문자의 무게는 굵기를 말합니다. 본문용으로는 대부분 세명조나 준명조로 많이 사용되고 제목용은 태고딕이나 견출고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문과 같은 것에 사용되고 조금 더 디자인이 필요한 잡지나 브로셔 같은 곳에서는 기본적인 문자셋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굵기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문의 경우 레귤라, 미디엄, 볼드, 엑스트라 볼드로 구분되게 됩니다. 문자의 넓이는 글자의 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글자는 문자의 가독성 때문에 세로로 약간 긴 형태의 장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서 배웠던 형태의 심리와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각도는 문자의 기름이나 각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한글로 된 서체는 기본적인 수직 형태가 많지만 영문 서체의 경우에는 이탈릭체처럼 기울어진 서체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말합니다. 보통 한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자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너무 자간을 줄이게 되면 글자의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서 좁게 되므로 가독성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자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띄어쓰기도 간격의 하나의 글자 간격으로 보게 됩니다. 행간은 글줄과 글줄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가끔 인터넷 기사를 보면 너무 급조된 나머지 글자만 빼곡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읽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반면 적당한 행간과 글자 크기는 글줄의 구성은 읽는 사람도 편하고 더욱 정확하게 글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편집 디자인의 보조적인 조형 요소로서 사진이나 일러스트, 이미지, 문자, 심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글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내용을 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란 출판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잉크를 발라서 압력을 가해서 종이 등의 원고와 동일하게 나타내는 기술을 말하고요. 인쇄 5대 요소로는 원고와 판, 인쇄기, 피인쇄기, 인쇄 잉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활판 인쇄, 즉 양각 인쇄라고도 하고요. 가장 오래된 인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판 인쇄는 양각으로 된 글자로 인해서 종이에 찍히는 방식으로 좌우가 바뀌어서 인쇄되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인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 인쇄는 평판 인쇄라고 합니다. 현재에서도 대부분의 인쇄물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쇄 기법이고요. 옵셋 인쇄는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잉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사도 인쇄라고도 하고 사이언, 마젠타, 노란색, 검정색 등으로 검정색으로 사색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인쇄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옵셋 인쇄로 카탈로그,
브로셔, 전단지, 책자 등의 인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라비어 인쇄는 음각 인쇄라고 합니다. 이 음각 인쇄는 오목 인쇄로서 잉크의 양에 따라서 농도 조절을 하는 고급 인쇄 기법을 말합니다. 이 그라비어 인쇄는 색채의 농담이 풍부하고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닐 등 인쇄 용지에 제한을 받지 않고 대량 인쇄가 가능하지만 재판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고급 인쇄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으로 그라비어 인쇄는 포장, 비닐, 정끈, 지폐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실크 인쇄는 공판 인쇄라고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공판 인쇄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실크 스크린은 잉크를 망사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종이나 어떤 제품 등에 인쇄하는 방식으로서 기념품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는 TV 케이스의 로고, 리모컨의 숫자, 라이터 등의 인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쇄 용지 규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용지는 사륙전지와 국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A판과 B판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A3, A4, A2처럼 A로 나누어지는 것은 A계열 국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쪽의 숫자는 전지를 몇 번 잘랐느냐를 뜻하게 됩니다. 자, A2는 이 전지를 두 번 잘랐다는 것이고 A3는 이 전지를 세 번 자르게 되면 나타나는 종이를 크기를 말합니다. 또한 B3, B4, B5와 같이 종이 크기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B계열의 종이입니다. 두 용지의 크기가 다르므로 어떠한 인쇄물을 디자인할 때 크기에 따라서 어떠한 인쇄 용지에 인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 종이의 낭비가 심하게 되겠죠. 스크린 선수와 인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 선수는 인쇄에 필요한 선수로 사방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의 개수를 말합니다. 신문과 같이 낮은 질의 인쇄물에서는 80에서 100선 정도의 선수가 사용되고요. 카탈로그나 책자 등 고급 인쇄에는 133에서 150 선수가 주로 사용됩니다. 선수는 이미지 해상도의 두 배로 계산되는데요. 카탈로그나 같은 고급 인쇄물에서는 이미지 작업은 이보다 두 배인 300dpi로 작업해야 하고 신문에서는 80의 두 배 정도인 150 혹은 200 정도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 인쇄물의 제작 순서로는 기획, 자료 수집, 아이디어, 시안, 제작, 필름 출력, 교정, 교정 인쇄, 인쇄판 작업, 인쇄를 하게 되고 재본, 재단, 가공, 납품의 순서로 제작됩니다.